테크니션이 소개하는 일그루 커피 머신 크램 1 모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크램 1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홈카페 혹은 케이터링, R&D 센터, 로스터랩 혹은 여러 환경, 여러 조건에 맞춰서 일그루 커피 머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델은 기능은 너무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거나, 가격은 괜찮은데 사실 내가 바라는 정도의 기능은 구현을 못하는 모델들, 그런 모델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런 모든 모델들을 그런 모델들에게 불만족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려고 나온 모델입니다. 크램 1 모델이죠.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외관을 보시면은 이루길 헤드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반짝반짝하죠. 좀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물도 묻어 있긴 하지만, 드레인판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굉장히 탈부착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통도 이렇게 뽑으면 바로 위로 나오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물통하고 이런 배수 같은 것도 편하게 사용하고 버릴 수도 있고요. 이제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 이런 배수 혹은 급수 파이프를 이용해서 직접 급수를 혹은 직접 배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급수 연결하려면은 굉장히 뭔가 안쪽에서 만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급수 압력에 상관없이 급수는 물통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만 합니다. 즉,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급수를 꽂으셔도 알아서 인식을 다 하고 알아서 급수 채우고 다시 사용하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배수를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케이터링 같은 거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려면 배수도 꽂으시는 것도 좋겠죠. 아래쪽에 이제 다이얼 형태만 돌려서 뚜껑을 빼주시고 아래쪽에 배수관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연결도 그냥 단순한 콘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선을 좀 뽑긴 그런데, 컴퓨터 파워선 아시죠? 그런 형태로 머신에 쉽게, 그리고 콘센트 형태로, 플러그 형태로 콘센트에 쉽게 꽂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상자에는 이런 식으로 피처 템퍼, 이제 바스켓들과 이제 포터 필터, 청소설, 청소탁 이런 게 있고요. 좀 특이한 건 이게 뭐지 싶으시죠? 아까 보여드린 물탱크를 직접적으로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저는 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용량을 하실 게 아니라서 일반 가정용 정수 필터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머신 전용 필터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기 혹은 보시기 편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이제 포터필터나 이제 가스켓 청소하시는 법, 빼시는 법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A4용지로 잘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외관하고 패키징 형태를 봤고요. 이제 자세히, 좀 더 자세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에 대해서 이거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을 해야 되니까 기능을 빼자, 그렇게 한 모델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이 크램 1 모델은 원래 네 가지 형태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입사인 저희도 이제 등급을 여러 가지를 라인업을 가져올까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드려서 최상급 모델 네 개 중에서 제일 상급 모델만 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능적으로 뒤떨어질 면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걸 가격적인 것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어느 게 좋냐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설치 편의성 적이면은 기본적으로 깔아두고요. 일단 보일러 구조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처럼 멀티 보일러 구조입니다. 뒤쪽에 있는 스팀 보일러, 그리고 앞쪽에 있는 커피 보일러, 두 개의 보일러를 이용해서 한쪽 보일러는 스팀인가 온수마늘, 한쪽 보일러는 커피 마늘 추출하기 때문에 온도 유지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기다가 멀티 보일러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스팀 보일러에서 나온 관이 앞쪽으로 커피 보일러로 들어가면서 열수가 들어갑니다. 즉,
커피 보일러 온도가 떨어질 일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아, 온도 보시면 지금 92도와 122도가 이제 오프셋 값은 아니고 이제 공장 초기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 패널은 작지만은 굉장히 심플한 UI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B를 눌러서 바리스타 모드 여러 가지 모드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모드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전원 장치는 오프 온 형태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온수와 네, 스팀도 잘 나오죠. 추출은 버튼 형태가 아니라 이런 패들 형태입니다. 많이 보셨죠? 261 헤드라고 하는 형태의 패들 형태고, 아래쪽에 이 챔버, 261 챔버도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인퓨전 챔버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 인퓨전을 걸어줘서 처음에 커피 퍽에 걸리는 압력을, 커피 배드에 걸리는 압력을 좀 낮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패드를 들어주시면은 추출을 시작하겠죠. 이쪽에는 이제 시간과 미리가 동시에 뜨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좀 더 기능적인 거, 저 정도 온도 유지와 저 정도 듀얼 보일러, 뭐 멀티 보일러라고 해도 듀얼 보일러는 원래부터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자세한 기능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GSP라고 하는 Gradual Soft Pre-Infusion 이라는 기능과,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사용하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유량을 베이스로 압력이 바뀌는 가변압 모듈입니다. 네, 크레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패널부터 확인해 볼게요. 패널은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두 개의 버튼이 위아래로 있습니다. 각 버튼에 있는 위치의 아이콘을 누르시려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B버튼을 누른다는 건 이제 바리스타가 쓰는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고요. 바로 알아보기 좀 쉬운 아이콘들도 있는가 하면은 뭐 이제 스팀 보일러의 온도를 설정한다든지, 뭐 이제 시간을 뭐 어떻게 설정을 할 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 표시들이 있죠. 자, 그런 표시들은 이제 바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글 설명서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기능은 메인 화면에서 바리스타 기능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이 GSP 기능, 이 그래프 형태의 아이콘을 눌러줘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V체크, 즉 사용을 한다는 형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용을 안 하게 되겠죠. 자, 일단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더 생겼죠. 넘어가시면은 15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한번 추출을 해봐서 알려드려 볼게요. 레버를 올리면 추출을 하죠. 자, 근데 굉장히 조용하죠.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점점 시끄러워지고 나오는 유량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15초일 때 이 펌프에, 이 모터에 최대 전압이 걸리게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 GSP라는 기능입니다. 최대 전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220V로 흐르는 거 아닌가요? 아, 얘는 이제 로터리 DC 펌프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델은 전압을 제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모터에서 부과되는 힘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압력 아닌가요? 압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압력과는 다른 형태로 모터에 있는 부과되는 힘만을 측정합니다. 즉, 같은 압력이어도 헤드에서 못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제 힘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러한 거를 적절하게 힘을 줘서 원두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적셔지고 최대한 많이 혹은 원하는 포인트에 수율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의 기능이란 거죠. 자, 이 기능을 상세하게 설정을 하시려면, 자, 이런 형태로 전원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T라고 보이시는 곳에서 이 비밀번호는, 사실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테크니컬 모드고요. 비밀번호는 111이죠.
자, 뭐 여러 가지 모듈이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이 부분들은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PID 값이라든지 좀 상세한 설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지시는 것보다는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이 GSP 기능에서 미니멈 볼트 10V, 맥스 볼트가 24V로 설정되어 있죠. 자, 제가 아래쪽에서 눌러 볼게요. 미니멈을 10V부터 24V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 맥스를 10V부터 또 24V까지 설정할 수가 있으세요. 내가 10V에서 시작해서 15초가 지나면서 점점 이 볼트는 상승이 돼서 24V에서 멈춰주겠다. 자, 중요한 기능은 이 미니멈 볼트와 이 맥스 볼트, GSP의 미니멈과 맥스입니다. 자, 제가 미니멈을 10V에서 원하시는 대로 24V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또 맥스도 24V 혹은 10V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10V에서 24V로 설정을 해놨다는 것은 처음 추출이 시작했을 때는 10V의 압력으로 10V의 전압으로 모터에 힘을 주고요. 이 모터는 15초가 경과할 때까지 서서히 증가해서 24V에서 최대 전압을 내게 됩니다. 뭐 그 후에는 24V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터에 걸리는 힘 자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압, 즉 모터의 힘 자체를 제어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출해서 밀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밀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너무 강하게 밀어서 제대로 적셔주지 못하고 다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추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10V겠죠? 근데 전압은 점점 상승합니다. 비례하게 상승하고요. 점점 소리가 강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이미 최대 압력에 도달했는데 소리는 점점 커지죠? 즉, 추출 압력과 전압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모터에 걸리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GSP가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 크랭원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능은 가변압 모듈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조그 셔틀이 보이시죠? 자, 제가 돌리기만 해도 레시피 1번부터 5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레시피 원하는 모델에서 골라주시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근데 아래쪽 X축은 센치리터, 즉 10mm 기준으로 센치리터가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뭐 12cm는 120mm겠죠? 그때의 압력 0, 5, 최대 압력은 9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압력을 설정하면 이 그래프에 표시가 되겠죠? 자, 제가 레시피 1을 한번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압력을 설정하시는 방법은 조그 셔틀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패드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패드를 올리면요. 현재 뭐 2바로 표시가 되고 있고 뭐 초당 유량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한 50mm대 압력을 올려볼게요. 제가 조금 타이밍이 늦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150일대 압력을 좀 다운해볼게요. 다운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 200mm가 나오면 멈춰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28초 정도 걸렸고 3.1바로 마지막이고 204m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델이 이 현재 압력 그래프와 유량을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레시피 1이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방금 제가 설정한 거를 레시피 1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뭐 2, 3, 4, 5 원하시는 데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운데에 있는 이 세이브 버튼, 이 버튼을 골라주면 됩니다. 가운데 버튼은 양쪽에 있는 패널에 없죠? 조그 셔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아까 조그 셔틀을 돌려서 레시피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포를 눌러서 보시면 아까 제가 50mm가 좀 넘어가서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약 150mm 정도부터 압력을 다시 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에 몇 초 동안 몇 바, 몇 초 동안 몇 바, 이게 가장 흔한 형태의 가변압 모듈 형태였죠.
그 형태가 아닌 몇 밀리일 때 몇 바로 상승하고 몇 밀리일 때 몇 바로 하강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압력을 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듈을 제가 바로 레시피를 사용을 할 거다, 똑같이 추출을 해낼 거다, 그러면 역시 가운데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라주시고 레시피 1로 패드를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실제로 원두가 걸려 있으면 시간초가 달라지겠죠? 추출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자, 현재 남은 미리수가 보이고 있죠? 자, 압력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한 50mm 남았을 때 다시 압력이 또 감소하겠죠? 네, 다시 압력이 감소하죠.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통에 물이 좀 부족하다고 알람이 뜨고 있네요. 제가 물통을 한번 사용하고 있었죠. 자, 패드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 패드를 내렸습니다. 자, 추출이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설정을 하고 바로 로드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맞춰놓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매일매일 색다르게 하시고 괜찮은 추출이 나오면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이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유량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에스프레소 비율 양을 원두와 이제 에스프레소 양, 즉 그 레티오를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도 있고 그라인딩 메쉬를 좀 조절하셔서 같은 형태의 추출로도 같은 형태의 압력 그래프를 가지고도 다른 추출 시간을 가는 형태의 추출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사실은 엄청난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바리스타에 친화적이고 좀 더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통이 부족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크레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은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과 유사한 기능, 비슷한 기능 혹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들은 700만원, 뭐 1000만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많이 가격이 비싸죠. 네. 솔직히 살 엄두가 저 같은 경우에 안 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모델은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대 살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집에서 C511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싸게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고 이제 뭐 머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더 추가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하부의 댓글란으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혹은 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에이덴 전화해 주셔서 혹은 방문해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